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컨텐츠를 진행하는데요. 요즘 쇼핑할 게 좀 없어요. 그래서 팀원들과 아울렛 쇼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평소 저는 아울렛 쇼핑을 좋아하기도 하고 팀원들 쇼핑 겸 뭐 나들이 겸 출발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진행하는 컨텐츠는 5만원의 행복. 그래서 5만원으로 각자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 팀원들의 쇼핑 탐방기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여성들 쪽에는 니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남성 쪽에는 니트가 안 보이네요. 이런 게 걸려있는 게 싸던데. 근데 폴로라서 엄청 싸진 않겠지만 69,000원. 이게 69,000원이면 폴로에선 그냥 5만원으로 못 싸지 않나? 조금만 더 보태서 사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폴로에도 타이트가 있네. 79,000원. 다 여기는 좀 5만원이 너무 예예 폴로라서 어쩔 수 없어요. 요런 거 얘는 6만원대야. 11만원. 6만원? 응. 6만원. 응. 아, 5만원에 살짝 넘기네. 응. 귀여웠다. 이것도 괜찮은데. 응. 럭비 셔츠 요런 거 걔도 6만원대. 아. 여기 라인은 내가 다 봤어. 아, 쉽지 않네요. 귀엽다. 가격이 어림없는 소리. 요런 줄무늬 티셔츠? 요렇게 라스트 찬스 해가지고 지금 가격이 2만원이에요. 원래 가격이 159,000. 저는 방금 보셨던 그 여기 신세계 팩토리 스토어 거기도 추천드려요. 이게 고속터미널역에도 있었거든요.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여기에 다양한 브랜드들이 되게 할인가가 좋고 저는 여기서 많이 쇼핑을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선물도 샀어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치노를 샀어요. 아, 근데 가격이 아니 너무 착했어. 26,800원. 5만원 쓰라 그랬는데 그냥 티셔츠 하나 더 살 걸 했어. Stalkers. 안녕하세요. 빅 톰 크루즈.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죠? 저희는 나이키로 가고 있습니다. 나이키로. 저희의 다음 행선지는? 저희가 지금 굉장히 돌아다니기만 하고 있고 사진은 못하고 있어요. 지금 5만원이라는 가격 때문에 생각보다 살 게 많이 없어서 일단 이런 가는 거라도 촬영을 해볼까 영상 소스를 남겨봅니다. 그나마 가능성 있어 보이는 지오다노. 지오다노 한번? 지오다노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호! 여기까지 왔는데 뭔가 좀 더 특별한 게 있으면 좋으니까
느낌이 마음에 드셨어. 이거 언더아머. 어? 근데 일단은 세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때요?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입어볼까요? 아, 일단 먹고 그 다음 생각하자. 가자. 갈 길이 멀어. 2차전입니다 2차전 반스 도착했어요. 반스 고고. 안녕하세요, 공주자입니다. 저는 결국 5만원으로 반스 신발 샀거든요. 궁금하시면 스티즈로 봐요. 안녕. 응, 나도 샀어. 랄프 로렌. 제가 5만원에 폴로 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 자세한 건 이따 가서 보시죠. 스토커즈. 자, 우선 제가 저한테 준 5만원의 행복은 바로 제가 입고 있는 리바이스 레드라벨 티셔츠예요. 리바이스에서 레드 라인이 개인적으로 좀 제 취향이고 이쁘더라고요. 가격은 조금 더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 티셔츠를 34,000원에, 그리고 뭔가 조금 더 아쉬워가지고 하나 더 사긴 했어요. 어차피 내 돈이니까. 제가 또 산 건 바로 이 에코백 가방이에요. 데님 원단으로 되어 있고 포켓이 살아있고 이 라벨이 너무 이뻐가지고 전체적으로 크기도 큼직하니 막 아무거나 막 넣고 다니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31,000원대. 나쁘지 않지 않나요? 근데 제가 리바이스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바지 핏감은 바로 505 바지 핏감이었습니다. 이게 79,000원인데 하필도 2 플러스 1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다? 아, 구독자님들 선물. 영상 끝까지 봐주셔야겠죠? 자, 그럼 저희 팀원들의 쇼핑도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안녕하세요, 매니저입니다. 저는요 반스에서 신발을 샀습니다. 짜자잔, 머스타드 요 제품으로 샀어요. 이게 가을 톤이어가지고 가을 코디할 때 좋을 것 같아서 구입을 했어요. 이게 보면 재질이 스웨이드 재질이어서 만지면 굉장히 부드럽고 일반 올드스쿨이랑 다르게 좀 고급진 맛이 있어요. 이게 요거를 궁직자님이랑 두 개 같이 구입을 해서 15% 할인을 또 추가로 받아서 35,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스토커즈. 안녕하세요, 궁깁조입니다. 저도 똑같이 반스를 샀습니다. 원래는 뭐 폴로도 다니고 나이키도 다니고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너무 힘들고 마음에 드는 제품도 없었는데 마침 마지막에 반스 매장을 갔는데 마음에 드는 신발이 있어서 구매를 했고요. 제 제품은 저는 어센틱 체크무늬를 구매했고요. 색상은 초록색입니다. 다들 반스 신발 한 켤레씩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는 스타일 36이랑 슬립온 모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마침 좋은 기회가 생겨서 어센틱 모델을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반바지도 참 좋아하고 청바지도 참 좋아하는데요. 어느 바지에나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했고 이 초록색 체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피디피한테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토커즈. 안녕하세요, 핀집자입니다. 저는 폴로에 신발을 샀어요. 신발 사기 전까지 진짜 몇 시간 동안 걸어가지고 나이키 살까 언더아머 살까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결국 폴로로 돌아왔습니다. 폴로 신발 한번 보실까요? 폴로 신발은 일단 자수 디테일, 이 자수 디테일이 너무 이뻤고 이 주변에 옆면도 있고 뒷면도 있고 레터링이 너무 이뻤어요. 저는 슬리버를 너무 갖고 싶었어가지고 이 네이비 색깔 슬리버를 샀는데 꾸안꾸에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스웨트팬츠나 청바지, 슬랙스에도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어가지고 저는 이걸 고르게 됐습니다. 스토커즈. 키미가 준 5만원으로 산 거는 치노 팬츠. 일단 지오다노 제품이고요. 26,000원 정도의 치노 팬츠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근데 원래 5만원어치를 살 수 있었는데 치노 팬츠 하나만 사가지고 약간 손해본 기분이긴 해요. 그냥 티셔츠 하나 더 살 걸 했어요. 생각보다 스판이 굉장히 짱짱해서 편했고요. 기장은 조금 수선을 보거나 아니면 그냥 롤업해서 입어도 괜찮은 기장입니다. 근데 29 사이즈가 29라기보다는 27과 28에 더 가까운 사이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괜찮은 듯. 스토커즈. 자,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스토커즈 팀원들의 5만원의 행복을 보고 오셨는데요. 시간 나실 때 혹은 곧 다가올 추석에 용돈을 좀 받으시면 아울렛 쇼핑도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거 에코백을 샀잖아요. 하나 더 샀어요. 저랑 커플 하실 분 찾으려고.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저희 팀원들과 즐거운 쇼핑하는 모습 담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쇼핑! 쇼핑! 다음에 10만원!